40년 고수가 한마디 조언하면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반항하면 다쳐. 큰 그 좋은 장이 오긴 오는데 지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도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3000포인트를 찍어보지 못한 애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장은 새롭고 흥미로운 거예요. 시끄러운 종목 들어가시면 돈 안 됩니다. 자, 오늘 진행은 종합지수 방향을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 테마 종목 장세, 테마주도 좀 짚어볼 거고요. 네, 추천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배터리 테마하고 바이오 테마, 반도체 테마니까 전부 빗자 돌림이야. 3B 테마야, 오늘 3B. 하나하나 까보고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쿠팡.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답니다. 소프트뱅크가 대박이 났네요. 주가가 요새 막 갭으로 빵빵빵빵 올라가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쿠팡이 상장하면서 55조인데 손정희가 가지고 가는 것이 뭐 21조라나. 여러분 망한다 그랬잖아 쿠팡이요. 망한다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3조나? 300만원만 투자해봐 300만원. 근데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가 없죠. 왜 그러죠? 비상장이라. 비상장에다 투자한 손정희를 보면서 우리가 한수 배워야 돼요. 아, 모험가구네. 주식은 불편하고 답이 없는 곳에 투자해야 돈을 벌어요. 답이 있고 남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 TV에서 추천해 주는 거 돈 돼요 안 돼요? 막차요. 돈 버는 방법은 바로 모험을 해야 된다. 편안하고 안전한 투자, 확실한 우량주 투자 돈 안 됩니다. 우량주가 대급선 돈이 잘 안 돼요. 손정희 3조 투자할 때 나는 쿠팡을 사고 싶어서 돈이 없어 못 샀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소프트뱅크를 사면 되죠. 소프트뱅크 투자했으니까. 소프트뱅크 투자한 사람 나와봐. 어디 있어요? 한국에? 전문가 중에서? 여러분 전에부터 내가 만화까지 그려가지고 다 올려놨었죠. 소프트뱅크.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소프트뱅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부자 아빠밖에 없을 거예요. 오래됐잖아 저는요. 이미 이제 수익이 100% 났네요.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계좌에 있는 것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저기 다 저쪽에 또 있어요. 저쪽에 뭐 우버도 있고 딜리버리 히어리도 있고 다 이런 게 모험 주식이야. 우버 돈도 못 벌어. 그거 투자하는 거 다 모험이죠. 근데 모험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돈이 되죠. 근데 분산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뭐 4, 5억씩 한 종목에 4, 5억씩 보통 들어가는데 지금 우버가 지금 4억 5천. 우버가 더블 났을 거예요. 더블. 한 6억 됐었는데 1억 5천은 이익 실현했어요. 다른 데 돈이 좀 필요하고 중국 가느라고 6억에서 좀 1억 5천 빼서 중국 홍콩으로 좀 갔습니다. 근데 요즘엔 보면 홍콩에 좋은 주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계좌 보면은 이게 소프트뱅크 가지고 있죠. 예, 수익률이 101.36% 101% 났네요. 여기 컨닝고 아세요? 컨닝고. 여기 좀 해외 주식 우버, 텐센트, 중국 몽우우유, 차이나 코스코 있죠? 예, 요것들 컨닝고 하시면 됩니다. 손정희 했던 대단합니다. 부자 아빠는 컨닝고 한 거예요. 손정희. 손정희처럼 투자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닝고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좋은 졸업장을 받았고 잘 딸딸 외우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명문대 나온 졸업장이 그 박사학위가 어디 들어가요? 창업합니까? 노예가 되기 위해서 쓰는 게 졸업장이라고. 사장이 되려면은 너무나 머리가 좋고 졸업장이 많으면은 사장이 안 돼요. 노예밖에 안 돼요.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남이 시키지는 일 안 한 정주영 씨 초등학교 나왔지만 재벌이 됐고 이자청이 재벌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연구하셔야 돼요. 손정희도 물론 연구해야 되지만 이자청, 정주영, 그 다음에 일본에도 있잖아요. 저번에 내가 읽어준 책.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들의 그 운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종합지수 좀 보고 갈게요. 이거 종합지수 잘 보면 지금 파동이 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고 대받아쳐 올렸고 아니라고 막 그러다가 10월달에 아니라고 그러다가 급등 나왔고 굉장히 종합지수에 대한 믿음이 왔죠. 사람들이 뛰어나왔잖아요. 1월 4일날 1월 4일 뛰어나와가지고 전부 질러가지고 차트를 봐야 되겠죠. 잘 보면 이게 1월 4일이에요. 1월 4일날 개인들이 돈을 엄청 산 거죠. 그래서 대형주들은 여기서 일단은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1월 4일날 이후로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현대차 산 사람들 재미없죠? 저희는 이거 많이 축소했어요. 이런 걸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식을 한 40년 연구해보세요. 그러면 감이 와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 오래오래 하면 나중에 책 읽은 거 뭐 테마주 뭐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전 종목을 거기 보면 거기서 이미 출발할 때 보입니다. 출발할 때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샀어야죠. 여기서 샀어야죠. 여기서 1400대. 여기서 내가 이 3월달 그 열린 강의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네도 신용 좋아하고 근데 여기서 써봐요. 여기서. 난 신용 추천을 못 쓰게 합니다. 그렇지만 신용 쓰는 애들 여기서 한번 써봐라.
쓰라기도 못쓸것 같아. 근데 왜 지랄하고 여기 가서 사, 삼천 가니까. 여기서 신용을 써가지고, 아이고, 신용이 또 겁나게 많아. 큰일이네. 주린이들 좀 신용 써서 큰일이야. 근데 수익률은 잘할 겁니다. 대형주들에 다 개미들을 물려놓고, 중소형주 저기서 다 들어올리잖아요. 왜냐면 나도 3000포인트 가야 되니까. 다 키 맞추기 하는 거예요. 키 맞추기 써보세요. 종합지수는 지금 내가 보니까 찔뻑찔뻑이야. 위험해. 올라오더라도 흥분하지 마세요. 옆으로 흥분하다가 그걸 왜 그 종합지수가 조정해야 되는지를 이제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차트를 보면 이유가 가. 자, 이게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저기 1296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급락을 하는데 종합지수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반등 나와야 되겠죠. 종합지수도 조정받아야 됩니다. 무서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신용권 많은 종목들 무서운 조정 올 수 있어요. 종합지수 관련 종목들은 무서운 조정. 개별 종목 아직 안 간 거 바닥에 올라온 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셀트론,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도 급등 나온 것들 질른 사람들 회귀하세요. 3%만 빠지면 무조건 신용 손절하셔야 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피눈물 흘릴 겁니다. 그리고 종합지수 보니까 어때요? 종합지수 보니까. 종합지수 보면 지붕이 스물스물 낮춰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보면 더 그래요. 스물스물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많이들 질렀잖아. 이것도 6천억, 신용이 6천억이야. 셀트론도 6천원 넘었고 얘도 6천원 넘었잖아요. 6120억이네.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배가 기울고 있는데 기도하지 마라. 조치를 해야지. 지금 이미 고점 잡은 사람들은 손실이 크겠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좋아 보여요. 죄가 없어요. 걔들은. 개미들이 떠들지 않고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않은 종목들 가진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 3000포인트 맞춰줍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종합지수보다 더 나쁘죠. 또 하나 있어요. 이따 보면 이제 바이오에서 하나 있더라고. 스물스물 바이오 두 마리나 그렇게 나쁜 모습이 나왔더라고. 하락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마. 배가 슬슬 기울고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 신약 나오면 배가 쭉 올라가세요. 신약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주가는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빠지는 거예요. 실적이 나쁠 때 올라가고 실적이 좋을 때 빠져.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실적 나쁠 때 좋은 거를 미리 알아서 큰 손이 샀고 실적이 좋아질 때 주가 많이 올려서 실적 보여주면 파는 거예요. 실적에 함정이 있다 쓰세요. 자, 환율보다 말하는데요. 환율이 반등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1150원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나오면 루악 소리 나옵니다. 지수가 막 아이고 죽겠네. 막 환율이 올라오네요. 막 이러면서 뒤진다 소리 나올 거예요. 서울경제에서 아주 B2에 대해서 신랄하게 썼더라고. 21조 때 신용융자, 증시 급락 불똥. 증시가 힘이 없는 거 신용이 많아서 그래. 신용이 많아서. 신용 잔고가 21조인데 금년에 개인이 22조, 융자가 20조. 돈 별로 안 갖고 오고 전부. 요새 반대매매도 나온대죠. 반대매매. 반대매매도 많이 나온대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인기 테마들 좀 봐야 되겠죠? 배터리 테마,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도 좀 보고요. LG화학 들어갑니다. 예,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 24.1위. LG화학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단기에는 좀 너무 급등해서 아이 정말 좀 부담 가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가자고요. 근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실적도 많이 올라오면 그게 좀 위험한 자리야.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하고 있죠. 실적이 작년에 나빴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 불행락이 지분을 늘려요.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불행락이 지분이 좀 늘리고 있고 불행락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무출업 펀드 회사예요. 미국 국민들이 돈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은 배터리 3사 중에서는 가장 좀 나아 보이고 지금 단기에는 급등 나와서 추천주 아닙니다. 관심 종목 아니에요.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좀 보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수익률은 LG전자보다 삼성 SDI가 더 나와요. 또 이렇게 장이 조정할 때 수익이 잘 나요. 여러분들은 가치주가 지금 땅에 떨어졌거든요. 좋은 가치주 사시면 돼요. 너무 성장주에 미쳐있는데 이번에 뭐 하루에 100억씩 펀드 환매가 나오는데 가치주 펀드에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치주가 곧 바닥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폭발할 겁니다. 성장주에 미쳐서 전부가 질른 사람들, 신용 산 사람들이 가치주 샀어요? 성장주 샀지? 넣었다 걸렸다 재수 없다. 삼성 SDI는 매출이 그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16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여러분 수익률은 LG화학보다 삼성 SDI가 수익이 더 좋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기에 너무 급등 나와가지고 우린 비중을 좀 줄였어요.
잘했나 못했나 모르겠지만 지금 추천주 아니니까 여러분들 매수는 하시고 싶은 한 주만 사보고 값도 비싸지라라고 이거. 지금 이거는 이제 불황락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가 지속 사고 있다는 거죠. 불황락이 사고 있어요.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이게 LG화학하고 이제 문제가 법정 싸움에서 LG가 이겼잖아요. 문제는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게 되면은 배터리 공장 못 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미국에서는 자꾸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겠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해결이 좀 잘 되는지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게 참 악재라는 게 그러고 보면 참 좋은 거야. 악재라는 게 악재에 샀으면 다들 대박 나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사기는 눌리먹 나오면 사셔야지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요. LG와의 분쟁이 해결은 안 됐지만 주가로 보면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모습. 실적은 아주 안 좋아요. 예. SDI나 LG화학에 비하면 실적이 아주 안 좋고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예, 후발주자로 매출액이 배터리 매출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행인 거는 불행락에서도 이것도 지속적으로 많이 사네요. 배터리에 관한 주식들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바이오테마 봐야 되겠죠. 바이오테마에서는 셀트론이 변이 맞춤형 칵테일 치료제 개발 착수 좋은 호재가 나왔네요. 그럼 차트를 봅시다. 지금 가게 생겼나 못 가게 생겼나. 셀트론 가진 분들은 셀트론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쌀 때 사셔야죠. 비쌀 때 사가지고 뭘 얼마나 먹어요. 이렇게 장기평선 하단부에 들어올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가 말을 하잖아 봐. 하단부에 들어올 때 사주면 되냐. 우린 그때 살라고 기다려. 싸게 들어올 거라고. 마냥 날라가? 잘 봐. 계속 들어와줬어.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흉측한 짓을 많이 해 이놈. 그런데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 제일 호재가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을 매겨줬어. 그걸 믿어버려 그냥. 종교가 써졌어. 종교. 서교주님. 부교주가 나왔다면 서교주 밑에 부교주가 권교주님이라고 나오시는. 주가가 이렇게 10년 넘게 한 방향으로 계속 중소형주가 가는 걸 내가 못 봤어. 그러면 조정오더라고. 근데 이번에 확실히 믿어버리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비중을 가볍게 가지고 가는. 난 다 팔라 소리 아니야. 신용이 많아서. 이거 보세요. 삼성전자가 6,100억인데 얘는 6,470억이야.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44조거든. 삼성전자는 400조야. 그럼 걔 시가총액에 비하면 더 많이 시중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시가총액에 비해서 시중이 많은 거야. 물론 공매도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매도가 셀트론이 됩니다. 공매도는 안 되지만 종목 선물 있으니까 종목 선물로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종목 선물 3천만 원인가 넣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트게 되면 선물 계좌를 트면은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 70개 정도 50개 이상이 다 좀 매도할 수 있어서 종합지수의 영향이 얼마든지 공매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공매도 그 조그만 것들을 공매도 치면 뭐 할 건데 그거 공매도하고는 암상을 공매도가 풀리면 공매도가 시작될 때부터 주가가 폭락한 게 아니라 공매도가 시작될 때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5월 달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5월까지는 공매도 그러다가 공매도 못 치게 했는데도 주가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그거 원래 역발상으로 보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보기엔 셀트로는 갈 수도 있죠. 예. 근데 비중을 가볍게 가지고 가세요. 신용 걸지 마시고요. 비중 거신 분들, 신용 건 사람들은 0.3%만 빠지면 손절하시고 나는 이거 비중을 내 계좌에 1% 이상은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용이 1등이다. 그만큼 위험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셀트론을 보니까 여기도 셀트론 댓글이 올라왔어. 아니 전문가 맞아요? 아니 부자아빠 전문가 맞냐 이거지. 셀트가 팩트만 발표하는데 뭘 맨날 발표해요. 영감님 그냥 주무세요. 네. 네 그래도 상 준다. 그럼 치료제가 허가 나왔는데 뭘 발표하냐고요. 참 어이없네요. 팩트만 봅시다. 평생 차트만 분석하셨나요? 그럼 치료제 허가 나왔는데 발표 안 하면 어떡해요? 세계 최고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남들이 하도 어이없게 셀트 깐다고 해서 들으러 왔는데 진짜 어이없이 사람이네. 유튜브 하면서 정말 안 좋고 나쁜 것만 배우셨어요. 암튼 계속하세요. 뭘 욱합니까? 평생 차트만 하세요. 하여튼 지적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이 셀트에 미친 사람들 이게 뭐야? 셀트. 셀트 교인들은 셀트론이라고 안 하고 셀트라고 하대? 셀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야. 미친 사람들이야. 주식에 미치면 약도 없어. 40년 하면 알게 돼. 40년 고수가 한마디 조언하면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여야지 반항하면 다쳐.
이게 정말 뭐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상은 드리겠습니다. 상이 아니라 요즘에 한참 맛있는 산삼주 가치주를 제가 담아드릴 테니까 셀트론 좀 찢어가지고 셀트론 절반 담고 절반은 내가 드리는 가치주를 담아보세요. 비교하시면 어떤 게 수익 나는지.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항암면역치료제 플랫폼 시장 가속화될 것. 박셀바이오는 내가 지난번에 여우에서 이거 박살 나겠네 그랬더니 진짜 박살 나고 있잖아요. 장투 쳤는데요. 얼른 봐도 그잖아요. 신규상 장이 정도 땡기면 먹으면 됐지 한 번도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서 한 무대기 해먹고 손바꿈 한 번 더 일어나고 세 번 해 뭐 파동 5파 다 나왔잖아. 이 정도 다 먹은 거지. 신규상 1, 2,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 5파가 나왔어. 그리고 추세가 망가졌어. 안 망가지면 어떻게 돼야 돼 추세가. 추세가 이 추세를 벗어나면 안 돼요. 추세를 벗어났다는 건 뭐죠? 이미 세력들이 빠져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박셀바이오는 축소 손절 3%. 바이오 또 하나 뭐 있지? 한올바이오. 아이고 죽겠네. 얘는 이번에 악재가 나와가지고 한올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파트너사 이뮤노반트 갑상선 안 병증 임상 이상 중단. 중단. 중단으로 그냥 작살이 났어. 악재는 난 호재로 보고 악재는 차라리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호재는 그냥 작살나잖아. 그냥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무거워. 이거 한올바이오파가 지금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바이오는 그렇게 막 질르는 게 아니야. 승리할 수도 있지만 바이오가 아주 까다로워. 매매가 바이오 같은 거는 함부로 막 거시기 하는 게 아니라고. 셀트론 박셀바이오보다는 한올바이오가 제일 낫다. 안 해먹었으니까. 안 해먹었으니까. 안 해먹었어. 이거 봐. 안 해먹었잖아. 조정은 이만큼 받았잖아. 근데 얘도 봐. 잘 보면 이게 상한가를 보여주잖아. 상을 보여주면 꼭 여러분이 이쁘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꼭 해코지가 나옵니다. 이게 상귀신이에요.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와서 개미가 미쳐버리면 반드시 귀신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테마가 시끌시끌하고 버글버글했던 종목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사야 돼요? 투매가 나올 때 사야 돼요. 투매가. 도저히 손이 안 나갈 겁니다. 여러분 손 떨리는 조정이 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책을 읽어야 되니까 88TV 투자전략방에 가셔서 88TV 갈 때는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8TV 보여줄게요. 그 방에 가면 여러분들이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전문가 시황방이에요. 여기 보면 유튜브 좋은 것들 많이 올려놨어요. 책 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어요. 그냥 아셨죠? 응? 이거만 들으면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너무 졸업장 따라고 서울대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걔 안 행복해요. 부자 안 돼요. 그리고 내 말이 틀렸나 맞았나 존니 강의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애들 서울대 보내지 마세요. 불쌍하지 않아요? 달달리 외우는 인생. 그건 이제 외우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스마트폰에 치면 다 나와 이제. 이제는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88TV 투자전략에서 전문가 시황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또 그 옆에 방에는 관심주 방에는 종목들에서 종목 올려드리고 하니까 관심주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 또 9시가 돼서 정각에 물러갑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요. 풍요롭습니다. 이거 많이 하세요. 바이바이.